우리 귀한 심사위원장님. 아, 여기 우리 마스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던 라운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에게 여보세요 한 소절로 저희를 다 그냥 흠뻑 빠지게 만들어 주셨었는데 오늘 와, 그 여보세요 무대를 넘어선 무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희재 씨도 그렇고 이래 씨도 아니, 춤이 더 많이 늦은 것 같아요. 네, 특히 이제 댄서분들이랑 같이 합을 맞추시는데 일곱 분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와, 정말 이 한 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댄서분들과의 합도 너무 좋았고 이래 씨는 뭐 보컬 레슨을 따로 받았나요? 아니 득음을 하신 것 같아요. 진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아, 우리 마스크 팀에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. 최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라이언전 심사위원님 이제 눈물이 좀 멈췄다면 심사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예. 그 지금 우리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 어떤 게 충격적이었죠? 음악을 듣다가 예. 여러분들 지금 놓치신 게 있어요. 어떤 걸까요? 이 두 분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곡이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거든요. 이게 지금 7명에서 9명이 소화를 하는 곡이에요. 그래서 제가 파트를 한번 제가 카운트를 하고 노래 갑자기 듣다가 파트를 카운트를 했더니 적어도 7명에서 9명이서 부르는 곡을 마스크 두 분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. 와우! 그러니까 엄청 견고하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저 힘든 곡을 엄청나게 기분 좋게 소화를 한다라는 것에 정말 투 덤즈업을 하고 싶고 정말 견고한 보석처럼 시원하게 노래 부른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티파니 형 심사위원님. 네, 우리 마스크 희재 씨, 레 씨 오늘 너무 여유도 넘치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저는 두 분의 하모니가 항상 너무 인상적이에요. 오늘도 역시 그랬고 앞으로도 서로 진짜 꼭 마스크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. 저는 응원합니다.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.